자, 계속 이어서 대아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거 묻고 답하기. I wonder, 간접 의문.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음 표현하기. 가장 대표적인 게 I heard that이죠. 나 뭐뭐라는 것을, 데디아의 완벽한 문장이 와서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I heard, 난 들었었다. 자, 그럼 요게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boy와 girl의 대화입니다. Do you know how many oceans there are on the earth? 넌 알고 있니? 얼마나 많은 뭐 대양, 해양, 뭐 바다 할게요. 얼마나 많은 바다들이 있는지를 지구상에. Do you know how many oceans there are on the earth? 오케이, 이 부분이 주절이죠. 그러니까 따라갔죠. 주절의 의문문 형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일단 끊어읽기, 형광펜 예상.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알고, 뭐 궁금한 거 물어봤죠. 자, 상대방이 알고, Do you know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The answer is four. 답은 네 개야, is it? 안 그렇니? No, 틀렸어. There are five oceans on the earth. 다섯 개의 대양이 있어. 큰 바다 다섯 개 있어. On the earth, 지구상에는. They cover, 그것들이 덮고 있는데, most of the earth,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어. 지구 대부분은 바다로 덮여 있어. 그랬더니 여자애가 How much of the earth do they cover? 지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How much of the earth를 do they cover? 그것들이 덮고 있니? 그랬더니 알고 있음 표현하고 있죠. I heard that the ocean cover about 70% of the earth's surface. 난 들었는데, 대양이 덮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 대략 70% 지구 표면의 Earth surface 표면이었죠. 지구 표면의 대략 70%를 대양이 덮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 자, 짧은 대화인데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 많이 발견하셨죠? 그쵸? 오케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 뭐,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옛날부터 많이 중요하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자, 일단, 요런 표현들 바꿔 쓸수 있는 거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런 부분을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문문 만들 때 덩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어떤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존재를 표현하는 부분이죠. There의 두 가지 뜻 이러면서 여러분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지구상에 할때 on the earth 이런 식으로 전치사 on을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 answer is four, isn't it? 했고요. 뭐 여기에 존재를 물었잖아요. 존재를 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 존재 표현으로 답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sn't it 이 부분 우리가 따로 문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뭐뭐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그렇니? 그리고 요런 표현을 어떤 상황에 쓰는지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죠. 예. 그랬더니 답이 틀렸다고 이거. No. There are five oceans. 뭐 no 뒤에 생략된 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There are five oceans on the earth. 다섯 개의 대양이 있어. 뭐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가 가리키는 거 지칭 찾기 크게 어렵지 않고요. They cover most of the earth.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 할 거냐? 요거 몇 형식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문장 1, 2, 3, 4, 5할 건데요. 1, 2, 3, 4, 5 해서 만약에 3형식 이상이라고 결정이 나면 이 문장이 3형식 이상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문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3형식 이상이라면 They cover most of the earth가 3형식 이상이라면 왜 하필이면 3형식인지 3형식은 3형식부터 1형식, 2형식이 없는 뭔가가 있는 게 3형식이죠. 이거 뭐네? 몇 형식? 4형식이네? 5형식이네? 뭐 1형식이네? 2형식이네? 해서 만약에 3형식 이상이라면 이 문장 우리가 배운 어떤 문법적인 얘기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앞에서는 how many가 나왔었어요. 앞에서 how many가 나왔는데 여기는 갑자기 how much로 바뀌죠. 뭐 당연하죠. 여기는 how many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how much를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뭐왜 여기는 how many고 여기는 왜 how much인지. How much of the earth do they cover?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지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그것들이 덮고 있니? 뭐 대지 진척기 뭐 굳이 잘 알죠. 뭐 어렵지 않죠.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I heard. 뭐 여기에 뭔가 생략됐고 이 녀석의 생략된 녀석의 문법적 이름이 땡땡사죠. 땡땡사니까. 그래서 요 녀석의 생김새와 요 녀석의 생김새가 잘 말이 되게 형태가 동사들의 형태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About 나와 있고요. About 70% of the Earth's surface. 오케이. 지구의 70% 이런 표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형성돼 있죠. 지구 표면의 70%. 오케이. 짧은 대화인데 형광펜 칠한 부분 좀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설명일지 이미 알고 있는 설명인지 혹시 새로운 설명이 있다면 필기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묻는 거죠? Do you kno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 전체, 이 문장 전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 문장 전체 중에서 Do you know 부분이 주절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너는 알고 있니? 그리고 주절이 의문문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의 문장 부호는 Do you know에 맞추고 있죠. 문장의 부호는 주절을 따라가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종속절입니다. 종속절. 근데 종속절이면서 문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까지가 종속절이며 그리고 문법적 특징은 뭐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점이죠. 간접 의문문. 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상대방한테 물어본 겁니다. 넌 알고 있냐? 얼마나 많은 대양이 지구상에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있는지를 넌 알고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장 전체, 남자아이가 말하는 문장 전체를 어떻게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도 똑같죠. How many oceans? 얼마나 많은 대양들이. 그 다음에 직접 묻는 느낌이 나게 여기는 써야 되겠죠. 어순이. Inni are there. 그 다음에 지구상에 on the earth.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종속절 같은 게 없고, 이 문장 전체가 주어 동사 부분은 한 군데만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의문문 형태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따라서 문장 부호가 가서 How many oceans are there on the earth고요. 자, 이 표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숫자 묻고 싶다 이러면 많이 만나봤죠. 이뭐 어떤 선생님이 이 부분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인데 그게 숫자면 여러분들 맨날 하던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건 뭡니까? 이 오션즈를 엉뚱한데 이상한데 갖다 놓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 뭐를 형성해야 된다? 덩어리를 형성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 전체, 남자아이가 말하는 이 표현 전체, Do you know how many oceans there are on the earth? 어순이라든지, 여기 특히 이런 부분 어순이죠. 어순. 이 부분 어순. 간접 물어볼 때와 그리고 여기에 어순. 직접 물어볼 때의 어순. Inni are there? 얘도 뜻은 있니라고 묻는 건데요. 근데 do you know라는 문장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는 알고 있냐? 얼마나 많은 대양들이 있는지를 지구상에. 그래서 내용은 묻는 거지만 느낌은 묻지 않는 느낌으로 어순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할 때, 뭐, 요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요런 부분 어순을 직접 묻는 느낌으로 바꿔 놓는다든지, 또는 뭐,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시험 대비한다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do you know가 있어서 이 부분이 간접 의문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그냥 위에 있는 선생님이 아까 썼던 직접 의문 요 형태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주의해야 돼. 주의할 사항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할 때, on the earth,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다음에, 찾았습니다. 너한테 뭐 찾으라고 안 했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구글씨.
자, 요 부분 너는 알고 있니? 라고 해도 되고, Can I ask you? 해도 되죠. 이 부분 Can I ask you? Can I ask you? 근데 여기 I wonder는 좀 어색해요. I wonder는 자신도 모르고 있을 때, 난 궁금하다. I wonder how many oceans there are on the earth 하고 마침표가 될 텐데, 그건 자신도 모를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지는 알고 있는데 퀴즈처럼 문제를 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Can I ask you? 또는 뭐 Can you tell me?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I'm curious 뭐 이런 표현도 I'm curious to know 이것도 좀이 자리에는 어색합니다. 그건 자신도 모를 때 쓸만한 표현들이죠. 퀴즈처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Do you know?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Do you know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 또 해드려야 되나요? 반복해야죠. 자, 선생님 노란색 했는 것들 여기 또 특징은 no 뭐 no 같은 경우에 that 절이라든지 완벽한 문장 뒤에 끌고 오는 거죠. Can I ask you 뒤에도 완벽한 문장. 선생님 노란색 형광펜 칠한 것들은 문장이 오는 거고 I'm curious about은 전치사기 때문에 것만 오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뭐 선생님이 내용상은 안 된다 했지만 I'm curious about으로도 표현해 볼까요? 만약에 자신도 모른다면 대학이 몇개 있는지 모른다면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I'm curious about 한 다음에 난 궁금하다고 한 다음에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어떤 것이 궁금하다만 써야 되는데 그럼 뭐가 궁금합니까? 대양의 숫자 그것이 궁금하다가 되는 거죠. 대양의 숫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양의 숫자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I'm curious about the numbers. 개수 숫자가 numbers니까 numbers of the oceans.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on the earth. 이렇게 하면 요 뜻이 the numbers of the earth, oceans on the earth의 뜻이 지구상에 있는 대양의 개수인데요. 이게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it이 되는 거니까 I'm curious about it. 난 그게 궁금해. I'm curious about the numbers of the oceans on the earth. 또 똑같은 표현이다. 전치사일 때하고 접속사일 때하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치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좀 꾸준하게 영어를 쓰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answer is four. 답은 네 개야, isn't it? 안 그렇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요거 먼저 할까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었다. 이걸 보고 부가 태그 퀘스천 뒤에 붙이는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라고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isn't the answer? the answer 대신 the answer를 암만 길어봤자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not이 없죠. 그리고 뭐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비동사니까 비동사이고 not이 없으니까 여기는 비동사 쓰고 not을 넣는 거죠. Isn't it? Isn't the answer for? 답은 4 아니니? 이런 식으로 부가 의문문이고요. 그리고 바꿔 쓸수 있는 건 right이 있었죠. Right. The answer is for. Right. 그렇지? 그리고 부가 의문문을 쓰는 상황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어서 확인받고 싶어서 확인받을 때 됐습니까? 그럴 때 사용한다. 확인받았는데 틀린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어떻게도 할수 있냐? 여기에 묻는 사람의 존재를 물었기 때문에 the answer is four 해도 되겠고 네 개야 이렇게 답할 수도 있으니까 there are four. 를쓸 수도 있는데 there are four oceans가 생략됐겠죠. 근데 there are four를 썼을 때는 부가 의문문이 달라집니다. there are four 하고 부가 의문문 붙이려고 싶으면 aren't there 해야 되겠죠. they 아닙니다. there are four, aren't there? 자, 그래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에서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운 건 the answer is four, isn't it?이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there are four를 썼을 때는 부가 의문문이 aren't there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There are four oceans, aren't there? 네 개야, 네개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no 뒤에 생략된 말은 no it
isn't for. No, it's not. 시세가 됐죠. 네 개 아니야. 그 다음에 존재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five oceans on the earth. 지구상에는 다섯 개, 5대양이 있어. 5대양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다섯 개의 큰대, 바다양 써서 다섯 개의 큰 바다, 5대양. 그 다음에 대륙의 수는 여섯 개니까 6대주, 5대양, 6대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잘 알고 있죠? 왜 이걸 물어봤는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개수가 궁금하니까 how many가 될 텐데 얘를 붙여서 앞으로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게 바로 여기 있죠. How many oceans 하고 there are는 묻는 느낌 are there on the earth. 그래서 결국 얘가 한 말이 How many oceans are there on the earth? 라는 직접 의문문을 Do you know? 라는 주절에다가 종속절로 넣었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 묻는 느낌이 제거된 Are there?가 there are로 바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They cover. They는 뭐 대시 왔냐? The five oceans 대시 왔죠. The five oceans. 이거 four oceans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네 개라 했는데 답은 틀렸고 다섯 개라 했으니까 the five oceans cover 다섯 개의 큰 바다들이 덮고 있다. 무엇을 덮고 있다? Most of the earth. 자, most of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의 대부분이고요. 됐습니까? 어떤 것의 대부분. 자, most of the earth를 그림으로 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most of the earth면 뭐 한 요 정도 남겨놓고 이만큼 색칠하면 이게 most of the earth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지구의 대부분. 됐습니까? 지구 몇 개예요? 지구 몇 개? 지구 한 개죠. 지구 한 개의 대부분이면 이거 개수입니까? 양입니까? 자, 선생님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자, 사과가 10개가 있는데요. 사과가 10개 있는데 9개가 썩었어. 9개가 썩었으면 사과 10개 중에 9개가 썩었으면 대부분이 썩은 거죠. 그러면 그 사과 10개 중에 대부분이 다 썩었다 이 표현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most of the apple 하면 안 되고요. apples 라고 해야 되겠죠. 10개 중에 9개가 뭐 어떻다 라는 얘기 할 때는 most of the apples 그 사과들 중에서 대부분. 자, 이 그림을 선생님이 왜 그리고 있냐. 자, most of the apples 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있으면 이건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됩니까? 동그라미 9개니까 이건 안만 길어봤자 day죠. 자, 근데 most of the earth 지구의 대부분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렇네요. 동그라미 빗금친 부분 몇 개입니까? 자, most of the earth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건 it이 돼야 되겠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자, most of라는 표현은 뭐뭐 중 대부분이라는 뜻인데 한 개의 대부분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리고 이건 양적 표현입니다. 양적 표현. 근데 여러 개 중에 대부분 most of 뒤에 복수명사를 넣어서 여러 개 중에 대부분이란 표현은 이거는 개수적 표현이죠. 개수. 뭐 영어를 쓰는 놈들이 그렇게 따지는 셀 수 있나 없나 해서 이건 안만 길어봤자 대이고 이건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표현하면 most of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하고 most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 이렇게 수학공식처럼 문법책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따져보면 이게 왜 it이 되고 이게 왜 they가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most of라는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섯 개의 바다들이 the five oceans cover most of the earth고 이거 몇 형식이든가요? 3형식이죠. 그러면 3형식이라는 거 선생님이 이거 문장의 형식을 왜 따져보라고 했냐. 자, 그러면 they cover가 주어 동사 부분이고 most of the earth가 목적어죠. 목적어가 존재하면 우리가 최근에 배운 문법 뭐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대부분 자 대양은 덮는 거고 얘들은 이 행동을 하는 거고 most of the earth는 이 행동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They cover most of the earth. 이 문장하고 똑같은 뜻의 문장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뭐겠다. 알고 있어야죠. Most of the earth.
자, 그리고 선생님이 큰 그림 그렸던 게, 에이, 뭐야. 자, 선생님이 큰 그림 그렸던 게 most of the earth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할수 있는지 왜 했는지 알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바다가 덮여 있다. 그것들에 의하여 다섯 개의 바다들에 의하여 이렇게 하면 요 문법이 바로 뭐가 될 거고 수동태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고 is이고 그다음에 원래 문장의 시제가 이 안에 두 들어 있으니까 현재 시제죠. 그럼 most of the earth is covered 이렇게 해야지 수동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y them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be covered with them이죠. most of the earth is covered with the five oceans. 지구의 대부분이 커버를 합니까? 커버를 당합니까? 커버를 당한다는 표현이죠. it is covered with the five oceans. 그것은 다섯 개의 바다로 덮여져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짧은 대화인데도 얘기할 게 많죠. 수동태, 능동태를 수동태 만드는 것도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most of the earth는 이렇게 양적 표현이라 했죠. 양적 표현.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전에 개수가 궁금할 때 how many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지구에 얼마나 많은 부분,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개수가 덮여 있냐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 또는 부분이 덮여 있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how much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How much of the earth? 지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do they cover? 그것들이 덮고 있니? 그 다음에 뭐요 표현 같은 경우 요것도 이 질문을 수동태로 바꾸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커버 되어져 있니니까 do they cover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how much of the earth is covered with them 해도 똑같은 뜻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다? 직접 의문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I wonder 이런 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묻는 느낌 드는 부분이니까 이 녀석을 다시 집어넣어서 만약에 I wonder를 여기다 넣으면 I wonder how much of the earth they cover 하고 I wonder 마침표죠. 마침표로 바뀌겠죠. I wonder how much of the earth they cover. 뭐 I'd like to know, I want to know how much of the earth they cover. 이렇게 어순이 묻지 않는 어순으로 바뀌겠죠. 지금은 직접 의문문이니까 do they cover 하고 있고요. 이거 참 짧은 대화지만 쉬운 문제 낼 것들이 참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이거 잘 분석하시고요. 그다음에 I heard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고 이게 접속사, 별명은 겉 만드는 대시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신데 목적어니까 생략해 버렸고요. 자, 들은 건 언제? 이게 접속사라는 녀석이죠. 접속사 문법에서 늘 신경 써야 될게 시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들은 건 과거인데 내가 들은 것이 어떤 과학적 사실이죠. 팩트를 들었죠. 그래서 들은 시점은 did를 넣었고요. 여기에 대양이 지구 표면의 70% 대략 70%를 덮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I heard that the ocean covers. 그리고 이 부분 얼마든지 수동태 될수 있다. 왜? cover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수동태로 또 바꾸면 I heard that about 70% of the earth's surface is covered with the oceans. be covered with 써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해서 it is covered with the oceans. about 70% of the earth's surface is covered with the oceans. 그렇게 하면 대략 지구 표면의 70%가 대양들에 의하여 덮여져 있다. be covered with. 자, 그리고 원래 원칙상 be covered with을 쓰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be covered by가 나옵니다. 뭐 이게 뭐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이게 by가 맞는지 with이 맞는지에 대해서 뭐 어떤 토론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with을 대신 써도 좀 이따가 본문 나오겠지만 그때 학교에 수업했는 내용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대략,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고 대략이란 뜻이니까 얘는 around로 바꿔 쓸수 있겠죠. 자, 분석에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 대화였습니다.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남자아이는 지구의 대양이 몇 개인지 알면서 퀴즈를 냈어요. 너 알고 있냐? How many oceans there are on the earth? 그랬더니 여자애가 잘못된 답, 한 개가 모자란다. The answer is four. 한 다음에 확인. Isn't it? 아니니? No, it's not. The answer is wrong. The answer is not right. 답이 틀렸어. There are five oceans on the earth. 오케이. 다섯 개의 바다가 있어. 지구상에는 they cover. 또 다른 사실 하나 더 얘기하죠. 다섯 개가 있다. 현재 시제로 존재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다 했으니까 이제 여자애가 좀 빡쳤겠죠. 틀렸어. 그럼 대부분을 덮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가 빡쳐가지고 남자애가 정말 똑똑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야,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덮여 있는지, 어? 아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How much of the earth do they cover? 대양들, 대양들 대신 왔죠. 대양들이 다섯 개의 The Five Oceans가 얼마나 많이 덮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또 똑똑하게 대답을 해버려요. 여자애 더 빡치겠죠. I heard that the ocean cover about 70% of the earth's surf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제일 먼저 남자애가 퀴즈 냅니다. 너 알고 있니? 뭐를? 얼마나 많은 대양들이 있는지를 지구상에. 하고, 여기에 다시 봤더니, 너는 알고 있니? 했으니까, 이 부분이 주절이니까, 물음표로 끝나야 되겠죠. 준비됐죠? 그래서, do you know? 이런 말을 시작하죠. Do you know? Do you know what? How many oceans there are? 어순주의해야죠. 어디에? On the earth. Do you know how many oceans there are on the earth? 라고 물어봤더니 답은 넷이야. 아니니? 부가의문 붙였죠. The answer is four, isn't it? The answer is four, isn't it?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의 대답이 뭐라 그런다? 아니야. 한 다음에 존재 표현하죠. 다섯 개의 바다가 있다. 지구상에 한 다음에 한마디 더 해요. 여기 문장 하나 끝나고 그것들이 덮고 있다. 지구의 대부분을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아니야. No, there are five oceans. Where? On the earth. 누가 다? They cover what? Most of the earth. No. There are five oceans on the earth. They cover most of the earth. Most of the earth.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빡쳐서 직접 물어봅니다. 지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그것들이 덮고 있니? 또는 지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덮여 있니? 그것들에 의하여. 다할수 있어야죠. 됐습니까? 이것도 most of the earth is covered with them 이었습니다. 수동태 바꾸면. 지구의 대부분이 그것들에 의하여 덮여 있다 할때 수거는 be covered with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길 How much of the earth? 이번엔 how many가 아닙니다. How much of the earth do they cover? How much of the earth do they cover? 라고 물어봤더니 자 알고 있음 표현하기 나가야죠. 내가 과거에 들었다 팩트를 그것들이 덮고 있다 대략 지구 표면의 70% 표면이라는 단어 나오죠. 오케이 만나볼까요? I heard that 생략하고 they cover the oceans cover 그 다음에 about 70% of the earth's surface. About 70% of the Earth's surface. I heard the oceans cover about 70% of the Earth's surface. 이렇게 대화가 구성되었죠. 자, 그 다음 Listen and Speak To입니다. 오케이. 형광 끊어읽기 하면서 끊어읽기 내용 파악 해석하면서 형광펜 여러분들 예상하시고요. I heard the Amazon rainforest is called The lungs of the earth. 내가 들었었어. 아마존 우림이 불린다고 들었어. 뭐라고 불린다고? 지구의 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린다고 들었어. 그랬더니 남자애가 멍청하게 lungs? Why?
허파페라고? 왜? 그랬더니 여자애가 because it produces 그것이 produces 하기 때문에 produces what? about 20% of the earth's oxygen 지구 산소의 대략 20%를 produces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wow that's a lot 와 그거 참 많구나 자 그래서 만나볼 녀석들 만나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형태 그리고 요렇게 생긴 부분 됐습니까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에는 뭔가가 생략됐죠 생략된 말 오케이 그 다음에 지구의 허파 The lungs of the earth 라는 표현 뭐 요런 표현 전치사 빈칸도 하시고요 뭐의 뭐 지구의 허파 lungs, why? why 뒤에 뭐 생략된 말 넣어서 완벽한 문장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produce, 알고 있는 단어죠? okay, because it produces about 20% of. 뭐, 요런 표현. 뭐의 몇 퍼센트? 이건 지구 표면의 20%가 아니고 지구 산소의 20%죠. wow, that's a lot.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 lot에 대한 얘기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고 있은 표현 내가 들었던 거 언젠데 과거인데 그 다음에 내용은 뭘 얘기하니까 fact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 시제가 뭐다 현재 시제고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건 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 건 만드는 대시 목적어라서 생략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 쳐다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테니까 수동태라고 부를 테니까 여기에 생략된 건 행위자 by people이죠. 생략된 이유는 일반인이고 정보 전달에 이유가 굳이 필요 없죠.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겠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by people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얘를 tell을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꾸면 누가 다 people이 call 한다. people call what? 뭘 불러요? the Amazon rainforest를 뭐라고 불러요? the lungs of the earth라고 됐습니까? people call the Amazon rainforest the lungs of the earth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거 1, 2, 3, 4, 5 하면 5-1 call a B죠. A를 B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So, the Amazon rainforest is the lungs of the earth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수동태로 안 하고 그냥 is라고 해도 내용 전달은 됩니다. The Amazon rainforest is the lungs of the earth. 나는 들었어. 아마존 우림이 뭐라는 것? 지구의 허파라는 것인데 거기다가 이 수동태 is called를 넣었기 때문에 라고 불린다라는 것을 들었다가 됐죠. 오케이. 오브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lungs why is it the lungs of the earth가 넣으면 완벽한 문장으로서의 의문이 되겠죠. Why is it the lungs of the earth? 그리고 it은 the Amazon rainforest를 암만 길어봤자 처리했습니다. Why is the Amazon rainforest the lungs of the earth? 됐습니까? 또는 why is it cold? 이런 거 넣어도 되겠죠. Why is it cold? cold 넣는 게 좋겠네. 얘가 수동태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Why is it cold the lungs of the earth? Why is the Amazon rainforest called the lungs of the earth? 왜 아마존 우림이 지구의 허파라고 왜 불리는데? Because the Amazon rainforest 잡아왔죠. That도 되겠죠. Because that produces. Because the Amazon rainforest produces. Because it produces. About 대략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하기 때문에 와우 대신 뭐 잡아왔다 요거를 잡아왔죠 와우 about 20% of the earth oxygen is a lot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많구나 that's a lot 그거 참 많구나 여기는 that's a lot
of oxygen 이 생략된 거죠. 그거 참 많은 산소구나. That's a lot of oxygen. That's a lot. 그거 참 많네. That's a lot. 으로 표현했습니다. That's a lot. 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간접의문 이런 거 없습니다. 궁금한 거 뭐 여기에 간접의문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거를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이 앞에 만약에 I wonder 같은 거 붙이면 lungs I wonder why it is cold why it is cold the lungs of the earth 요렇게 요 부분을 궁금증 표현하기로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처리했습니다. Lungs, I wonder why it is cold. Why it is cold 하면 묻지 않는 느낌이 드는 간접 의문이겠죠. I wonder why it is cold the lungs of the earth. Okay. 이 정도면 정말 자세하게 대화 파트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까? 자. 내용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애가 좀 더 똑똑하네요. 나는 들은 과거에 또 알고 있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들었어. The Amazon rainforest is called the lungs of the earth. Lungs? Why? Because the Amazon rainforest produces about 20% of the earth's oxygen. Wow, that's a lot. 뭐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자,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한다? 여자부터 말을 시작하죠. 내가 과거에 들었다. 뭐 어떤 사실을 들었죠. 여기 수동태 들어있고요. 됐습니까? 지구의 허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말합니다. 누가 다 아이가 과거 시제 들었다. I heard. 대 생략하고 것만 들은 대 생략하고 The Amazon rainforest is cold. 수동태. Cold what? 뭐라고? The lungs of the earth. I heard. The Amazon rainforest is called the lungs of the earth. Okay, 그랬더니 폐라고 왜? 됐습니까? Lungs, why? I wonder why it is called the lungs of the earth. Why the Amazon rainforest is called?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를 대략 20% 뭐의 20% 지구산소의 대략 20%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뭐 because it produces what about 20% of the earth oxygen because it produces about 20% of the earth's oxygen. 오케이, 그랬더니 와 그거 참 많구나. 와우, that's a lot. Wow, that's a lot.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Conversation 파트입니다. 남자가 뭔가를 쭉 얘기하는데 참 여기 뭐 큐를 안 했네. 그래서 일단 이거 There are four oceans on the earth는 There are five oceans로 바꿔야 되니까 틀렸고요. The Amazon rainforest produces more than half of the earth's oxygen. 자, 이거 어려워할 수 있겠네요.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자, half 하면 절반이죠. 절반을 퍼센트로 나누면, 네, 생각하면 50%죠. 그럼 more than half of 하면 50% 이상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근데 20%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more than half of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뭐 이게 t가 되게 고치고 싶으면 less than half of 하면 50% 이하가 되니까 20%는 50% 이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맞겠죠. more than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50% 이상이 아니고요. 대략 20%였습니다. 자, conversation. 남자가 쭉 얘기합니다.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Guess what this is. 이게 뭔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It's not a tree. 그건 나무가 아닙니다. It's a plant. 그 식물인데요. That looks like tall grass. 못같이 보이는, 키가 큰 풀처럼 보이는 식물입니다. It's a plant that looks like a tall grass. Looks like tall grass. 자, 그 계절 얘기가 나오네요. In fall, 가을에, it turns yellow. 그것은 노랗게 변합니다. It grows well. 그건 잘 자랍니다. It wetlands.
축축한 곳에서, 습지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습지에서 잘 자라요. 여기까지 들어도 뭔지 알 것 같은데. 갈 때겠죠? I heard. 제가 들었습니다. 순천 Bay is famous for this plant. 순천만이 이 식물로 유명하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갈 때 맞네요. 그렇죠. 답은 read죠. read.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해보겠습니다. Guess what this is. 중요하죠.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주 최근에 만나봤습니다. 퀴즈 내고 있죠. It's not tree. 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식물은 맞습니다. It's not tree, but it's a plant. 나무는 아니지만 식물이에요. 뭐하는 뜻인지, 뭐하는 뜻인지 알았으니까 요 녀석의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Okay. In fall, it turns yellow. 얘 대신에 뭘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문장, it turns yellow. 1, 2, 3, 4, 5 하고 싶습니다. 몇 형식인지. 그 다음에 it grows well in wetlands. 요것도 1, 2, 3, 4, 5 하고 싶습니다. 문장의 형식.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에 들었죠? 순천. 그 다음에 요거 외워야 할 수고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자, Guess what this is. 이게 뭔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인데요. 이거 퀴즈 내고 있으니까 guess 대신에 뭘로 되겠다. Do you know? Can I ask you?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Do you know what this is? Guess what this is. 물론 do you know? Can you tell me? Can I ask you는 여기에 끝에 물음표로 바뀌어야 되겠죠. Do you know what this is? 그리고 what this is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간접 의문문이니까 뭐주의? 어순주의 문법이죠. Okay, 그냥 what is this? 이렇게 했어도 되겠죠. 이거 뭐게? 인데 앞에 guess라는 명령문 속에 명령문이자 주절입니다. 그래서 종속절이니까 묻지 않는 느낌상은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It's not tree.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녀석이다. 이번에는 겉 만드는 뜻이 아니고 관계사죠. 관계사인데 무슨 격이라서 주격이라서 그래서 look의 형태가 얘가 단수고 현재 시제랑 어울리는 it과 어울리는 동사의 형태는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꼭 써야 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꼭 써야 되겠죠. It's a plant and it looks like tall trees. 이 말이죠. It's, 그래서 대시하는 역할은 and it의 역할을 하고 있죠. It is a plant and it looks like tall tree. 아니, tall grass. 됐습니까? Okay,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는 가능하고 which는 가능하고 생략은 불가능하다. Okay.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죠. It is a plant which looks like 형태 주의하시고요. 뭣같이 보이니까 전체다 like 넣었고요. 그래서 셀 수 없으니까 앞에 이딴 거 집어넣지 마시고요. In fall, it turns yellow. 자, 이거 몇 형식이다 라고 따져보면 it turns yellow나 it is yellow나 같은 얘기하는 거죠. 가을에 그것은 노랗습니다. It is yellow. 근데 turns 바꿔 쓸 수 있는 동사 it gets yellow, it grows yellow, it becomes yellow 했죠 여러분들. 이런 느낌. It is yellow는 이런 느낌 됐습니까? 비동사의 느낌. 근데 get, grow, turn, become 이면 점점 변해가는 거. 가을에 그것은 점점 노랗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 형식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식은 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나 명사 보호, 것이 것이다 할 때 명사 보호라고 했고요. 어떠니 어떻다 될 때 형용사 보호라고 했죠. 그래서 형용사 yellow가 보이고요. It grows well. 자, 이번에 이거 1, 2, 3, 4, 5 하면 자, grow 뒤에 어떤 시가 아니고요. grow의 뜻이 뒤에 이렇게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한다지만 지금 여기에 grow의 뜻은 grow 뒤에 어떤 시가 온 게 아니고 뒤에 잘이란 뜻의 부사가 왔죠. 그러니까 얘는 점점 변한다는 grow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뜻
잘하다란 뜻으로 쓰였죠. 그것이 잘한다. 자, 이 문장 1, 2, 3, 4, 5 하나 있죠. 그러면 주어 동사 찾았습니다. 일단 일형식이죠. 그 다음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부사 어떻게 잘하는데 잘 자란다. 그 다음에 in wetlands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주어 동사 빼고 목적어도 없고 보어도 없고 when, where, how, why 부사만 잔뜩 남아 있으니까 이건 매장식이겠다. 이건 일형식이겠죠. 당연히 그게 잘한다. 어찌 잘한다. 잘 자란다. 어디서? 습지에서. 됐습니까? It wetlands. 오케이. 그래서 얘는 2형식, 얘는 1형식 문장이었고요. 그래 전부 수동태 따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I heard. 내가 과거에 들었다. 자, 요거 수동태로 한번 오래간만에 처리해 볼까요?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을 수동태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여기에 did 들어있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I was told. 됐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뜻이라고 배웠죠. I was told. I heard. 나 과거에 들었어. 순천베이 is famous for. 그래서 be famous for 같은 표현은 is well dash known for고요. 뭐뭐 때문에 여러분들 수동태 할 때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be known for 뒤에는 유명해진 이유, be known to 뒤에는 유명해진 대상. 그 가수는 10대들에게 인기가 있다. The singer is well known to the teenagers. 그다음에 be known as 뒤에는 자격. 뭐뭐로서 잘 알려져 있다.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다뤘죠. 그리고 be known for 하고 같은 말이 be famous for죠. 순천만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 때문에? 이 식물 때문에. For this plant.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유명한데? Why is 순천베이 famous? It is famous. 그 유명해. 왜? For this plant. 이 식물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파악하고 내용 파악을 근거로 해서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로 연결돼서 생각나야 되겠죠. 제일 먼저 퀴즈 내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Guess what this is. 나무는 아니에요. It's not a tree. 하지만 식물은 맞는데요. It's a plant는 맞는데요. But that looks like tall grass. 키가 아주 큰 못같이 보이는 풀같이 보이는 식물입니다. 가을에 노랗게 바뀌어요. 점점 변해갑니다. In fall it turns yellow, it becomes yellow, it gets yellow. It grows well. 잘 자라요. In wetlands, 습지에서. 자, 만이죠, 만. 만에는, 뭐, 선생님 지형으로 얘기했지만, 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물이 많겠죠. wetland가 여기 형성되겠죠. 그래서 I heard that 순천베이 is famous for this plant. 그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있다면 아, 그 정도 상식이 있죠. 순천만. 자, 그래서 뭔지 맞춰보세요 라는 말로 시작하죠. 오케이. 그래서 추측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추측해 보세요. 이게 뭔지. Guess what this is. 한 다음에 It's not a tree 나오죠. Guess what this is. It's not a tree. 어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하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식물이란 얘기하죠. 그것은 식물입니다. 어떤 식물? 키 큰 풀처럼 보이는. 준비됐죠? It's a plant. It's a plant that looks like tall tree. I tall grass. 언제? In fall. 그것이 점점 변해간다. It turns, it gets, it grows, it becomes yellow. It is a plant that looks like tall grass. In fall, it turns yellow.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얘기하죠. 내가 과거에 들었다. 순천만이 이 식물로 유명하다라는 것을. 뭐뭐로 유명하다. 수거. 아 참 이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팩트 얘기하니까 현대 시제, 현재 시제입니다. It grows well. Where? It wetlands. I heard. 됐었냐? I heard that 순천베이 is famous for. Famous for what? This plant. It grows well. In wetlands. I heard. Sunchen Bay is famous for this plant.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this plant changes its color in fall. 그래서 이 식물이 그것의 색깔을 변화시킨다. 가을에. 가을에 어떤 색깔 바꾸죠? 무슨 색깔로 바꿉니까? 노란색으로 바꾼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yellow라는 말이 없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말은 맞잖아요. 이 식물이 색깔을 바꾼다. 가을에. 맞는 얘기죠. 원래 초록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바뀌죠. 오케이. 그 다음에 project입니다. A, B, C가 나오네요. 자, 뭐 간단한 거 세 개가 나옵니다. 이거의 주요 표현. 일단, I wonder which river is the longest in the world. 난 궁금해. 어느 강이 가장 긴지 in the world. 전 세상에, 전 세계에서. I heard. It's the Amazon River. 나는 아마존 강이라고 들었어. I wonder where it is. 난 그게 어딘지 궁금해. I heard it's in Brazil, Colombia and Peru.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다? 궁금한 거 물어볼 때 가장 대표 표현이 I wonder인데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간접 의문이 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나 궁금한 거 얘기하는데 I wonder 쓰면 간접 의문 와야 되고 문장의 부호는 주절 따라 가져야 된다. 내용은 묻는 게 틀림없는데 물음표가 안 보이죠. 이거 두 개. 나 궁금해. 어느 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지 묻는 거 맞잖아요. 난 궁금해. 그게 어디 있는지. 그게 어디 있는지 하고 물음표 하는 사람 없죠. 나는 궁금하다의 문장 부호가 결정되죠. 내용은 묻는 건데 물음표는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알고 있음 표현했죠. 들은 건 다 과거죠. 근데 팩트를 얘기하니까 그 뒤에 시제가 전부 현재 시제죠. 오케이. 뭐 특별하게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없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한 거니까. 뭐 직접 묻는 걸로 바꿔볼까요? A하고 C. 그러면 이거 빼면 이거 직접 물어보면 Which river is the longest in the world? 하고 물음표로 바꾸면 됩니다. 신기하죠? 자, 이게 있을 때나 얘가 없을 때나 똑같습니다. 여기 어순이. 됐습니까? 얘가 있을 때 I wonder which river is the longest in the world. 난 궁금해. 어느 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지. 얘가 없을 때 Which river is the longest in the world? 물음표. 어느 강이 세계에서 제일 기니? 자, 왜 이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왜 똑같은지 눈치챘습니까? 요건 좀 다를 만하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의문문이 무슨 의문문인데 지금 현재 I wonder 뒤에 있으면 간접 의문문인데 지금 주어가 의문사로 구성되어 있죠. 주어가 의문사죠. 주어가 의문사일 때 자, 이런 얘기 한다 했습니다. 자, 누가 그 꽃병을 깨뜨렸니? 라고 직접 물어볼까요? 누가 깨뜨렸니? 과거 시제 Who broke? 무엇을 The vase 누가 그 꽃병 깨뜨렸어? Who broke the vase? 이렇게 되죠. 근데 나는 누가 그 꽃병 깼는지 궁금하다 하고 싶으면 I wonder Who broke the vase? 하고 이번엔 I wonder 따라서 마침표를 바꾸죠. I wonder who broke the vase? 난 궁금해 누가 그 꽃병 깼는지. 그래서 얘가 없어서 누가 그 꽃병 깨뜨렸어? Who broke the vase? 물음표나 I wonder who broke the vase나 똑같죠. 이 부분의 어순이 왜 그렇다? 주어가 의문사일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중1 때부터 선생님이 미리 예방접종 많이 해드렸죠. 여기 보세요. 어느 강이 가장 기니? 자, 이게 뭘 보고 주어가 의문사인지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없다 치고 Which river is the longest in the world? 라고 물어봤는데 답이 만약에 아마존 강이면 대답이 이렇게 되겠죠. 얘를 그대로 꺼내고 이 자리에 그대로 The Amazon River is the longest in the world? 하고 마침표 해버리면 답이 돼버렸죠. 자, 이 자리에 있는 걸 그대로 놓고 어순이 여기에 하나도 안 바뀝니다. 뭐 is it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얘가 굳이 어순 바꾸고 싶으면 얘가 일로 가야 되는데 is which river the longest in the world 이렇게 묻지는 않죠. 주어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특징적인 게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인데 주어가 의문사일 때 어순이 직접 물을 때나 간접 물어볼 때나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중요하네요, 이거. I wonder which river is the longest in the world. Which river is the longest in the world? 직접 물어보는 거나 간접 물어보는 거나 어순 똑같고요. Okay, 그래서 I heard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is the Amazon River.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나는 들었어. 들었는 거 과거, 그 다음에 얘기한 거 팩트라서 여기는 과거 시제, 여기는 현재 시제. 그 다음에 I wonder where it is. 나는 그게 어디 있는지 궁금해. 자, 얘 없어지면 그거 어디 있니? 라고 직접 물어보면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이고요. It's the Amazon River 대신 왔죠. Where is the Amazon River? I wonder where the Amazon River is. 얘는 주어일 수가 없죠. When, where, how, why가 어떻게 주어가 됩니까? 부사인데. 그래서 얘는 뭐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는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Which river 또는 뭐 what? What is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해도 되겠죠. What is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What이나 who 그리고 which 같은 애들은 답이 명사기 때문에 얘들은 who나 what이나 which 같은 애들은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을 만들 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when, where, how, why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사니까. I heard that the Amazon River is in Brazil. 우리는 브라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콜롬비아와 페루에 다 걸쳐 있네요. 브라질에서 시작돼서 콜롬비아를 지나 페루를 지나 바다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클래스 카드엔 없으니까 이걸로 잘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The Amazon River is the longest in the world. 아마존강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 맞죠? T고요. Wrap up 가겠습니다. 자, I just finished making a plan for my trip. 내가 방금 마무리했어. 나의 여행을 위한 계획 짜는 것을 making a plan for my trip 하기를 끝냈어. Do you want to hear it? 너 그 계획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니? Sure, 물론이지. I wonder what you will do. 나는 궁금해.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 On the first day, 첫날에는 I'm going to go fishing. 나는 낚시하러 갈 계획이야. On a lake, 호수에. The next day, 그 다음날 I'm going to climb a mountain. 나는 산을 올라갈 계획이야. 등산할 계획이야. 첫날 낚시, 호수에서 낚시, 둘째 날 등산. Is that all? 그게 다니? No, on the last day. 아니야, 마지막 날에는 I'm going to go swimming. 나는 수영하러 갈 계획이야. Wow, you will do a lot of activities. 너 많은 활동들을 할 것이구나. Okay. 뭐, 시덥다는 대화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요 녀석의 형태에 대한 얘기 얘랑 연결해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전치사 뭐를 위한 계획할 때는 전치사 plan for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되겠죠. plan for my trip, a plan for my trip, 나의 여행을 위한 계획.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hear it? do you want to hear it은 좀 어색합니다. 보통 원어민이라면 얘 대신에 딴 걸 쓰겠죠. do you want to hear it? 보다는 이거 말고 요걸 대체할 수 있는 딴 걸 쓰겠죠. Sure, I wonder what you will do.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난 궁금하다.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On the first day죠. On the first day. 뭐, 이 경우에는 the first day 같은 거 경우에는 뭐 전치사 on을 안 쓰기도 합니다. The first day. 이렇게 상관은 없어요. The first day, I'm going to go fishing. 뭐뭐 하러 가다 할 때 go, ing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fish의 형태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빈칸이라면 알맞게 fishing으로 to fish라든지 동사원형 fish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호수에서 할 때 전치사 챙기세고요. 호수에서 on a lake. The next day, 그 다음날 I'm going to climb a mountain. 나는 등산할 계획이야. Is that all?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게 전부니? No,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I'm going to go swimming. 난 수영하러 갈 계획이야. Wow, you will do a lot of activities. 자, 그래서 나는 내 여행을 위한 계획 짜기를 마무리했다라는 표현에서 finish가 성격이 누구 같기 때문에 enjoy 쪽이죠. 그래서 making의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다. 아이고, 엑스표시 하면 안 되지. To make 같은 거나 동사원형 make 같은 애들은 안 된다. 나는 making 하는 것을 할 때 finish는 ing만을 목적어. 목적어. 선생님은 한 번도 finish 뒤에 to도가 못 온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I finished my homework to play with her. 선생님 finish 뒤에 to do 왔어요. 틀렸어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목적어가 아니잖아. 목적어는 이건데. 난 끝냈다. 무엇을? 나의 숙제를. 왜? 그녀와 함께 놀기 위하여. finish 뒤에 to do 못 온다고 난 얘기한 적 없어. 목적어 자리에 어떤 행동하는 것을 끝냈다. 뭐 행동하는 것을 즐긴다. 이럴 때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오고 싶을 때 동사의 형태가 ing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발 머릿속에 뭐 want 뒤엔 to do만 된다. 뭐 finish 뒤에 enjoy 뒤에 doing만 된다. 이렇게 때려 넣어놓지 마시고요. 목적어라는 조건을 제발 좀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make, 여기 목적어니까 ing밖에 안 되고요. A plan for 챙기라 했고요. 나의 여행을 위한 계획, a plan for my trip 챙기시고요. Do you want to hear? 자, wanna mean이라면 do you want to hear it?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do you want to hear that? 더 많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It은 비인칭 주어라든지 가주어, 가목적어 이런 거 아니고 인칭 대명사고 그렇다면 뭐 대시 왔는지 챙기셔야죠. 그래서 Do you want to hear the plan for my trip? 을 it으로 또는 that으로 잡아왔죠. Do you want to hear the plan for my trip? 내 여행 계획 들어보고 싶니? Sure, 물론이지. I wonder what you will do. 그래, 직접 묻는 말, 너 뭐 할 거니? 라고 직접 물으면 What will you do? 했겠죠. 너 뭐 할 건데? What will you do? 뭐 할 거야? 를 바꾼 게 What you will do? 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Can I ask you? Can you tell me what you will do? Can I ask you what you will do? 습니까?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적어놓은 게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겠네요. I wonder your plan for your trip 또는 I wonder the plan for your trip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네요. 지금 대화상 I wonder the plan for your trip. 그래서 얘가 보니까 첫째 날 얘기하고 그 다음 날 얘기하고 마지막 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2박 3일 정도 일정이죠. 2박 3일 정도. 2박 3일 일정으로 어딘가 갑니다. 첫째 날 밤에 잘 거고 그 다음 날 끝나고 나서 잘 거고 2박이죠.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2박 3일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애는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다라는 게 보이고요. 첫째 날, I'm going to go fishing on a lake. 전치사 생기시고요. 호수에서 낚시할 계획이다, 첫째 날. The next day, 그 다음 날, I'm going to climb a mountain. 난 등산할 계획이다. Is that all? 그게 전부야. 대시 가리키는 건 호수에서 낚시하는 것과 등산하는 것이 전부냐, 이 말이니까. 대신 뭘 잡아왔다? Going fishing on a lake and climbing a mountain 대신 왔죠. 낚시하러 가는 거 going fishing and climbing a mountain. Is going fishing and climbing a mountain all? Is that all? 그게 전부야? No.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 I'm going to go swimming. Go doing. 뭐뭐 하러 갈 계획이다. Wow, you will do activities. Book 같아요, books 같아요, money 같아요. Okay, 그래서 you will do many activities. 너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Okay, the boy will go swimming on the last day of the trip. 됐습니까? 틀렸죠. 자,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뭐, 내용 파악 특별하게 할거 없고요. 첫째 날 뭐 낚시하러 가고, 둘째 날 등산하고, 셋째 날 수영 가고요. 오케이, 만나봅시다. 그래서 남자애가 말하죠. 뭐라 그러냐. 나 방금 끝냈어. 뭐 하는 것을, 계획 만드는 것을, 뭐를 위한, 나의 계획, 나의 여행을 위한. 너는 원하니 그거 들어보는 것을. 준비됐죠? 나 방금 마무리했어. I just finished. I just finished what? Making a plan. Making a plan, plan인데 뭘 위한 plan? Plan for my trip. Plan for. 전치사 챙기시고요. Do you want to hear it? Do you want to hear that? Would you like to hear that? 들어보고 싶니? Okay. 나는 궁금하다. 네가 미래 시제에 뭐 할 것인지. 간접 의문문 표현 준비됐죠? Sure, I wonder what you will do. 직접 물어보면 what will you do? Can you tell me what you will do? What will you do? 물음표. 직접 의문문. 그랬더니 첫째 날에 나는 낚시하러 갈 것이다. 호수에. 그 다음 날 나는 등산하러 갈 계획이다. 그래서 언제? On the first day. I will go fishing. Where? On a lake. The next day, I'm going to climb a mountain. On the first day, I'm going to go fishing on a lake. The next day, I'm going to climb a mountain. Okay. 그랬더니 여자애가 그게 약올리죠. 그게 다야? Is that all? 그랬더니 now, 마지막 날에 나는 수영하러 갈 계획이다. Now, when, 언제, on the last day, I'm going to go swimming. Wow, you will do a lot of activities. 너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Wow, you will do a lot of activities. Wow, you will do a lot of activities. 그렇게 살펴보고 대화 파트 마무리됐고요. 다음은 문법 파트입니다. 문법 파트는 뭐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때 했던 것들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